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가인가 반갑습니다. 잉여맨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난 맵을 준비해왔는데요. 만약에 나무블럭 하나로 탈출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재밌는 탈출을 준비해왔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시작해보자. 자, 시작이... 자, 이건 제작자 이름이고요. 자, 여기 있네요. 퍼즐 1, 외로운 발판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나무블럭 하나가 있는데 이 문을 열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힌트 보죠. 나무 하나로 문을 열 수 있을까? 당연히 열 수 있죠. 자, 버튼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블럭이 모자라. 자, 일단은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있는 거라고는 이 나무 블럭 하나. 나무 블럭 하나로 여러 개의 나무 블럭을 만들 수 있을까? 당연하죠. 네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죠? 오케이. 퍼즐 3. 네 개의 문. 문이 네 개인가 봐요. 자. 자, 문이 네 개니까 버튼을 네 개를 만들 수 있죠. 원목 하나로는. 하나, 둘, 셋, 넷. 예.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막힘. 막혔잖아. 헐, 어떡하지? 아, 자, 이걸로는 보니까 철블럭 하나 있고요. 철블럭을 구우면은 뭐가 나오죠? 바로 철 원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철개가 나올 텐데, 자, 이제 이 자갈을 캐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바로 자갈을 캐면, 왜 이렇게 안 나와? 여러분들 구독하기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구독자 60만 명이 다돼가네요. 여러분들 사랑 덕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잉여맨, 그리고 잉여맨 유튜브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좋아. 자, 이거는 라이터를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태울 수 있을까? 자, 라이터를 이렇게 만들면은 나무 블럭을 손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좋아서 불타버려라. 불타라. 타버려라. 또 어디야? 또 어디? 빨리 열려라. 오케이, 여기 길이 열렸네요. 좋았어. 퍼즐 5, 모든 버튼을 눌러라. 여기도 버튼이 있고 여기도 버튼이 있고, 근데 뭐 지나갈 수가 없어요. 힌트를 보자. 당신의 버튼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무로 만들 수 있는 활이죠. C를 놓으면은 활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 이러면은 화살이 나오죠. 자, 이제 화살로 활로 여기 불 켜고, 안 맞았어.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아까 있더라고요. 자, 이러면 문이 열리죠. 와우. 좋아. 실험실. 다음은 실험실입니다. 천장을 자세히 보세요. 뭐야? 크래프팅? 자, 보니까 이 세 개로 이 크래프트를 이용해서, 자, 이거를 놔주고, 이 반블럭에는요, 여러분들 전기를 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다 놓으면은 전기가 통해서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자, 이건 뭘까요? 산호블럭. 자, 뭐죠? 염료가 64개가 있고 상자 8개가 있는데요. 힌트를 보죠. 당신 8개의 나무로 중계기에 파워를 주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8개로 상자를 만들어서요. 상자도 전기가 통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무게를 실어주면 문이 열려요. 신기하죠? 퍼즐 8. 친구. 좋습니다. 친구가 있네요. 버튼이 스틱으로 바꿔주니까, 막대기로 바꿔주니까, 자, 버튼을 만들고
갖고 옵니다. 그리고 토치 횃불을 4개를 저걸로 바꿔주니까 이거 불태우는 거군요. 좋습니다. 불태워줍니다. 좋아요. 자, 이제 이 벽을 불태우면 되겠죠? 정말 쉽잖아. 자, 이제 이거를 횃불로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철만 나오면은 이걸 두 개를 어떻게 해야죠? 네, 라이터로 만든 다음에 라이터로 만들고 태운 다음에 이제 길을 지나가면 되겠지요? 지용 좋구열. 아, 너무 좋다. 너무 쉽다. 퍼즐 9, 익혀진 문의 땅. 자, 나무 위에 서 있으면 한번 문을 닫아보세요. 자, 이거는 되게 쉽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중간에 서 있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쉽죠? 실내 수영장이네요. 보트가 없어졌을 때 뭘 얻었죠? 여러분들 아시나요? 보트 없어질 때 바로 나무 두 개랑 나무 스틱 두 개랑 그리고 나무 블록 세 개를 주는데요. 그걸로 이제 곡괭이를 만들라는 소리인 것 같아요. 딱 이런 식으로요. 야, 마인크래프트 천재죠? 역시 잉여맨님. 자, 이제 여기를 지나가 봅시다. 좋구. 퍼즐 11, 으스스한 슬켈레톤 이라고 써있네요. 힌트 뭐야. 뼈로 뭘 제작할 수 있을까? 좋아. 자, 이제 뼈를 얻어보죠, 일단. 뼈를 얻은 다음에, 뼈가루거든요, 여러분들. 뼈가루인데,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심어서 뼈를 키운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똑똑하죠? 나 왜 이렇게 화살을 많이 맞았어? 자, 고장난 곡괭이. 자, 좋아요. 힌트 보죠. 조약돌이 필요합니까? 좋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내구도가 별로 없어요. 내구도가 두 번을 캐면은 이 곡괭이가 없어져서 아무것도 이거 돌 두 개로는 아무것도 못해. 자, 다시. 자, 이 곡괭이로 아마 조약돌을 깰 필요 없이 그냥 나무 이거 문을 캐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 같아요, 여러분들. 네, 이번 라인드부터 힌트가 없대요. 되게 어이없죠? 자,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템이 없는데 여기 문이 있습니다. 하나 올라가보죠. 여기 좋아. 이 나무 블럭이 있어. 이거를 버튼으로 만들어서 올라가서, 어? 버튼이 없어졌어요. 다시 내려가자. 어, 없어지네. 잠깐만. 다시. 자, 내려가서 이거를 아마도 이 상자에다가 넣고 올라가면은 템이 있네. 좋고. 너무 쉽죠? 자, 뾰족뾰족. 좋아요. 버튼 누르니까 나무 막대기를 주네요. 자, 나무 막대기 7개를 받으면은 사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오케이. 아이스 링크. 자, 아이스 링크. 자, 아이스 링크는, 자, 뭐 유리 이거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뭐 깰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요, 이 토치로 얼음을 녹여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요. 자, 그러면은 상자도 하나 캐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얼음을 이렇게 녹여서 내려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뜨거운 불 때문에 이제 얼음이 녹아서 길이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좋아. 그럼 물줄기가 막 쭈루루루 내려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물줄기가 내려갈 테니까. 자,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요? 어, 뭐야? 어, 됐다. 좋습니다. 폭발하는 뼈. 폭발하는 뼈?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폭발하는 뼈? 어? 이거! 잠깐만. 어, 뭐야. 어, 날 쏘는데? 잠깐만. 아! 이거 그건가 봐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를 준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스켈레톤이 크리퍼를 때리면요, 크리퍼가 죽으면서 저렇게 음반을 주게 돼요. 그쵸?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아까 그거 회로가 이제 아이템에 이제 회로가 통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이게 아니죠. 이게 이렇게 주게 되면은 주크박스를 타는 겁니다. 주크박스를 놓고 음반을 넣게 되면은 전기가 통해요. 이렇게 좋죠, 여러분들? 자, 불법 침입자 알림. 불법 침입자를 알림. 뭐죠? 어, 좀비가 나오네요? 뭐야? 어, 좀비가 나오는데? 뭐야, 어,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아, 잠깐만. 이 안에. 뭐죠, 이건? 주민이 있네요? 오! 주민이! 주민 때문에 좀비가 화나가지고 문을 부수고 있어. 오, 뭐야. 어, 나무문! 나무문을 좀비들이 부셔줬어요. 그러면 이거를 나무문으로 지나가는 거죠. 야, 똑똑하잖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문으로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막다른 골목이 있네요. 막다른 골목이라 이게 뭐죠? 볼까요? 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 막다른 골목이라 지나갈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 되나요? 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트를 만들어서 아마 지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네요? 보트를 설치해서 지나가는 거고. 자, 이건 뭘까요? 자, 또 뭔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을 바꿔주네요. 삽으로 삽을 하나 만들어서, 네, 삽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좋아요. 삽을 하나 만들어서 맞나요? 맞는 것 같아. 야, 다 캐자. 그리고 점토를 만들고, 좋아. 점토를 만들어서 4개를 만들고 물로 바꾸고 이거는 철계로 바꾸고. 자, 이제 물이랑 이 철계가 나왔잖아요. 이거 그거네요, 여러분들. 아이템 아까 전기 회로가 통한다 했잖아. 이번에는 이거 가마솥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부으면은 문이 열리네. 좋다. 깼다, 또 깼다. 이제 6개라. 어, 여러가지 이제 나무 블록들이 있잖아요. 뭐 아카시아 나무, 뭐 다크 나무, 뭐 등등등 있잖아. 이거를 아마도, 네, 힌트는 없고요. 자, 일단은 이걸 만들어요. 일단 만들고 맞는 데다 넣어봅시다. 자, 이 블록은 이제 이쪽으로. 그리고 요거, 그리고 아카시아, 다크. 어, 이 블록, 제일 기본 블록이죠? 기본 나무 블록이 없네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아까 배웠잖아요, 보트를 만들어서 부신 다음에 기본 나무 블록을 얻으라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기본 나무 블록을 얻어서 놓고 하면 문이 열리네요. 좋아요. 축하합니다. 클리어. 자, 여러분들, 오호. 어, 하지만 맵에 3개지, 어, 뭐야 이거?
자,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나무 블록으로만 이제 클리어해서 탈출하는 맵을 플레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무 블록이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는지 모르셨죠? 저도 오늘 이 맵을 플레이하면서 새록새록 기억이 나지만 좀 헷갈렸던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뭐 무난하게 깬 것 같습니다. 뭐 워낙 똑똑하니까. 네, 죄송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탈출을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